제15회 정영일의 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유인철입니다. 임동철 국가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과회장 임동철입니다. 2022년 1월 18일 제15회 경영일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흔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월 18일 정기 학위 수여식이 있었고 23일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3월 23일 임원 워크샵을 곤지암으로 다녀왔고 4월 13일 양평으로 경영학과 추계 MT를 다녀왔습니다. 경영학과에서는 6월 29일 1차 경쟁력 사업을 10월까지 5차에 걸쳐 진행하였고 10월 12일 한마음 축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음 축제 때 사진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즐거웠다는 거죠. 그리고 11월 축제 MT 가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8일 제15회 경영인의 밤 본대 이르렀습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총학 회장님이신 이재윤 총학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만성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원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걸음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6대 동문회장 이우혁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경영학과 재학생 및 동문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구정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대 총학회장 이재원입니다. 제15회 경영인의 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족하고 행복해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교 이은주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참석 예정이셨으나 부득이한 일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어 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또 해외 출장 때문에 매년 경영인의 밤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15회 경영인의 밤을 개최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은 희망과 또 많은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서울사이버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다음은 장학금 기탁이 있겠습니다. 문혁준 4학년 대표님과 이미영 명예회장님 그리고 학과장님 이후연 동문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력 할 거예요.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증서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이미선, 장학위원회 이후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 6개월 말에 34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1년 동안 고생하신 임원진에게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명예장 이중희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임동철 회장님, 정광훈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이후영입니다. 다음은 화가를 위하여 귀한 찬조를 해주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십시오. 총 760만원이 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찬조로 김성진 농무님께서 핸드크림을 150개를 물품 찬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편입생 소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촬영 경례! 헌팅을 하실 때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팅! 먼저 저희 학과의 아버지시죠. 정광훈 교수님, 한관장 교수님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협력을 해서 영향이 되는 꿈만향이랑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그런 학과 행사에 재학생과 동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가정 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현 회장님과 2020년 신임 경영학과 동문회장님으로 취임하게 되신 원본덕 회장님께서 이 취임식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문기 전달 그리고 두 분의 이임사와 취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흔들어주세요. 신임 7대 동문회장 원동덕입니다. 저는 이제 동문회장으로서 역대 동문회장님들이 밀고 놓으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잘 계승해서 우리 동문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고 또 동문의 유대 강화를 위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비즈니스의 리더 서울 사이버대학교 교육학부와 화이팅!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2019년 고생해 주신 그 임동철 회장님 그리고 신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학과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19년에서 20년으로 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대 학과회장 임동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 동문 선배님들과 재학생 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무사히 한 해를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2020년에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한 해 이인철 대표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학과 2학년이 된 유인철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문님들 또 선배님들 다 이끌고 앞으로 쭉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1년 동안 고생하신 학과 회장님에게 신임 회장님께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감사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패 17대 회장 임봉철. 마지막으로 임동철 회장님께서 폐회사를 외쳐주시겠습니다. 잠깐만 앉아주세요. 이것으로 2020년 경영인의 밤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 동문 선배님들, 재학생 및 내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2020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